안녕하세요. 얼로이 스노보드의 공동대표 그리고 설기자 개치비 강신입니다. 먼저 이것은 탑시트만 샘플로 뽑았고요. 지금 얼로이 스노보드는 설계를 다 끝냈고 어떤 점이 2324 시즌의 혁신점이 있느냐. 자, 먼저 파이버글라스 소재를 좀 바꿨어요. 기본적으로 스노보드는 코어의 파이버글라스가 밑에 한 장, 위에 한 장이 들어가는데 밑에는 파이버글라스 한 장이 들어가되 트라엑스가 들어가고 위에는 바이악스, 트라엑스 대신 바이악스가 두 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 기존의 6결에서 총 7결의 파이버글라스가 추가돼가지고 플렉스는 조금 비슷하고 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단단해지던가 하지만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카빙할 때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니 부스터, 얼로이 스노보드의 테크놀로지의 정수이죠. 크로니 부스터가 역시 여기 UH 전면 부분에 가장 넓은 크로니 부스터, 폭이 한 5cm 정도가 돼요. 50mm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노즈부터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이드월 같은 경우는 이번에 퓨어 월이라는 소재가 새로 개발이 돼가지고 환경 규제 때문에 계속 사이드월 소재가 약해지고 접착도 떨어지고 하지만 그 소재는 새로 개발된 소재인데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접착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데크가 부러지더라도 사이드월이 안 버리는 그런 정말 좋은 소재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미 공장에서 테스트를 다 했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 소재는 기대하셔도 되고 베이스 소재 같은 경우는 ISO 7816 베이스. 이것은 저희들이 타협 못하는 베이스 소재예요.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정말 왁스도 잘 먹고 그런 정말 최강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카본 탑시트는 역시나 풀카본 탑시트 굉장히 비싸고 단단한 그런 소재가 AGX에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AGX는 이번 시즌에 기존에는 155 그리고 163이 있는데 160 사이즈가 추가가 됩니다. 163은 약간 길고 160 사이즈 같은 황금 사이즈가 하나쯤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설계를 했고요. 정말 좋은 AGX 스노보드를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얼로이 스노보드 개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